교사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중국으로 불법이 가야 한다. 이러면서 순도 순할 순자 길도자로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바로 뵙자마자 법명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성공했다. 그 한 말씀을 저는 출가를 인정해 주셨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중타원님은 18년 동안 중국 상해에서 교화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옥포교당에서 열심히 교화 활동을 하시고 신축 불사를 이루신 이후에 중국 상해로 가시게 됐어요. 당시에는 중국 교화가 이제 그렇게 많이 교당이 열리지 않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연길 그리고 북경 정도 그리고 이제 훈추는 아마 같이 들어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중국 교화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상해를 가시게 됐는지 그 기연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옥포교당을 신축하면서 네. 마지막 이렇게 가는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전주교당에 평소에 이렇게나 대각교 계절 가까이만 되면 당신 친필을 써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산 법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터미널에 오셔서 저를 이제 교당까지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 지금 부산 교구장으로 계신 정숙현 교무님하고 네. 얘기가 되어지기를 이제 양구에서 이제 통일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서타님이 훈춘을 다녀오신 보호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타원님이니 이제 주타원님 또 이렇게나 태타원님이 거기 갈 사람이 딱 안순도 교무가 적임자다. 나이도 적당하고 실력도 있고 애들 공부도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서타원님이 저에게 한 번은 콜을 했어요. 나는 자네를 잘 모르겠는데 모두가 자네를 추천하니 중국 교화가 어떻게 돼서 그런 생각을 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대산 상사님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얘기까지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상해라 그러면 모르지요. 전주에서 연흥교당을 내줄 수 있겠다고 이사님이 말씀을 하시길라 상해라면 모르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상해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지만은 TV에 상해가 나오면 네. 이사에 관심이 가서 TV 앞으로 가고 신문에 상해 글자가 나오면 스크랩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보고 오, 그동안에요? 네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옥포교당을 짓는 중에 그러면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정숙현 교무님하고 이산 법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3박 4일의 여정을 갔습니다. 여정을 갔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선을 하고 기운이 맑을 때 나타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 바로 전생이 유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망각을 깨뜨리는 계기가 그때 온 거죠. 상해 홍구공항을 벗어나오는데 꿈에 본 그 동네가 양쪽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봐왔고 염원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군요. 상해였군요. 유럽이 아니라. 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가슴이 그때부터 울렁거리기가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 그때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조선족이 하는 한국 식당이 상해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청기화라 하는 한국 식당을 가시다가 이산 부사님 차 안에서 전에 살던 동네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길로자고 길도자는 막 통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길을 보니까 빨간 글씨로 안순노라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보면서 심장 고동이 딱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에 상해로 들어갈 때 생각하고 달라진 거죠. 여기는 필연적으로 와야 될 곳이구나. 한마디로 전생사가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녀오면서
정산 종사님이 기원편에 네네. 영산을 가시고 내가 꿈에 그리던 동네가 늘 보이던 동네가 영산 동네였고 이렇게 뵀던 스승님이 대종사님이셨다는 그 말씀이 아전 인수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발령을 받아서 상해를 갔는데 상해를 갔는데 공항에서 엉엉엉엉 소리가 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빠듯이 중국어도 못, 그때는 못 하셨었나요? 니하오 하나만 알고 뽀뽀뭐뭐 모음 자음만 알아가 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그 전해에 우리 가이드를 해줬던 조선족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는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제가 얼마나 참 우자가 범자라고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을 어른님들 말씀 한마디만 믿고 그냥 가슴이 뒤가 어깨가 든든한 거예요. 내 뒤에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고사님이 계신데 이보다 큰 백그라운드가 어딨어? 이 생각만 했지. 집도 없는데 갈 데도 없으면서. 아, 집도 없고 교도도 없는 상황에서 예. 그냥 첫 발을 내딛으신 거예요? 명함은 두장 들고 사림장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작년에 묵었던 호텔로 갑시다. 우선 뭐 정신을 차리고 뭘 염불을 해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호텔에 가서 밤새 있는데 이거는 여행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돈은 호텔비를 써야 되는데 피가 마르는 거죠. 하룻밤을 잤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날 그 가이드했던 아가씨가 와서 나를 왜 그런 경로가 있었나 하면은 옥포교당을 짓느라고 복단대학 원서를 늦게 넣어갖고는 입학이 허용이 안 돼갖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기숙사로 바로 들어갔을 터인데. 그래서 복단대학 근처라도 난 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복단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갖고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학원에서 4개월을 공부를 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HSK 8급을 땄어요. 지금 HSK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거는 한우수평고사예요. 예. 그 줄여서 HSK라는 건데, 6급이 돼야 학부로 가고, 8급 이상이 돼야 연구생이라 해서 석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중국어 어학 능력 8급을 따신 거네요. 예. 이제, 어학의 달인이라 하는 한비야 같은 경우도 네네. 청와대학에서 1년을 공부하고 7급밖에 못 땄어요. 근데 제가 4개월 해갖고 8급을 네. 딴 거예요. 오. 일단은 원서를 넣어놓고, 네네. 이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유학비자를 받아갖고는 이제 들어왔죠. 네네. 들어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묻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디랭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우리 학생이 교문이 뭐라 하더냐고 그래서 또 네인지냐고 묻더라고. 또 네인지가 뭔 뜻이냐면 당신 나이 몇 살이냐. 그다음 그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귀는 안 열리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이론으로는 막 하셨는데. 제가 어떠냐면은 이제 그 웅변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나 다음에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나를 입학시켰냐고 제가 물었더니 너는 시험을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기가 열리기로 하면 잠깐이다. 가능성을 믿고 입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이제 우수했던 잘 거고요. 봤죠. 죽으라 공부했으니까 막 한문에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제가 또 집중력이 대단하거든요. 글씨 하나 쓰는 거 하며 아, 그래 갔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 그 국제무역학위 커트라인이 최고 높아요. 50만 명 중에 1등 하는 애들이 와. 자기네 성에서 1등을 해야만 거기를, 그까를 올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에서 온 까우리들한 얘기하고,
프랑크푸르트 온 학생. 그래갖고 저하고 세 명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니까 뭐는 수업 시간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학생들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덕을 받는 게 녹음기예요. 녹음기를 넣어놓고는.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 한 번에는 알아듣기도 어려울 것이고. 못 알아듣죠. 머리가 하여튼 세포가 착착착착 갈라지는 저 공부 욕심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복단대라고 하는 데는 아주 명문 학교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뭐 100대 안에 드는 68대, 68등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명문 학교니까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졸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도 한데 다 젊은 학생들일 텐데 나이 드신 그렇죠. 상황에서 물론요.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대단하세요. 그 녹음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막 기숙사 와서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듣고 해갖고는 습득이 되면 그때는 그 다음날 공부할 걸 예습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치게 뭐 질문할까 싶어갖고 얼른 피해버렸는데 네. 나중에는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딱 대답을 드리면은 뜨뜨뜨뜨뜨 우리 그 틈은 맞아 이 한마디 아니고 맞아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연말을 할 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국제무역학 마치고 고급 무역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렇게 이제 그 물론 교육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실력 향상도 하셨지만 그 교화 활동을 하기 위한 터전이 또 되기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네. 캠퍼스 교화라는 것은 네네네. 움직이는 법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는가?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아도 네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좌우로 해도 한국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걔들이 좋아하는 김치. 네네.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올 때 고춧가루하고 젓갈하고 마늘하고 이걸 뭉쳐갖고는 인 덩어리를 여러 개 해주셔서 네. 소금만 절이고 나면 그 양념을 갖다 버무리면 김치가 되는 거예요. 걔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어하는 거 잡채다 뭐다 이런 것도 해주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막 자기네들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상담을 해. 그럼 상담도 해주고 네네.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걔들이 필요로 하는 이제 공부 정보 있죠. 네네.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캠퍼스 교화가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한국 주재원 과정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사실은 방범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어디가요? 한국 코리안 타운에. 아.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 집집마다 그렇게. 예. 예. 아, 그렇게 돼 있는데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논술을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네. 그게 계기가 돼갖고 4명, 5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하여튼 11시 반쯤 가면 그날 토요일 날은 밤 10시 반쯤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파기체가 되어 오는 것이죠. 그때는 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비번번호를 다 이렇게 주니까 굳이 그런 1, 2, 3차에 관문을 덧치지 않아도 그냥 딱딱 누르고 그 집 앞에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해서 가정에서 과외 활동을 하신 거군요. 주재원 가족들을. 두 시간씩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뭐 그거 가서 토요일 날인데 제가 보양식도 합니다. 이제 자기 자녀들을 아르키는 이제 선생님이라 해갖고는 점심이다 저녁이다 이제 별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공부도 아르키고 그 당시에 복단대 교수 월급보다 높았어요. 한 시간에 RMB 200원을 받으니까 그 그룹별로 지도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4천 원이 넘어요. 매일 다니는 교수들보다 월급이 많았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네. 그야말로 뭐 이렇게 나 수입도 되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화의 하나 장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원에 또 강의도 나가요. 이제 꽃꽂이 같은 것도
요가도 하고, 네. 제가 요가 한다 그러면 미덥지가 않죠? 근데 저는 옛날에 김광석 씨한테 요가 자격증을 다 습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프에서도 했고, 지금은 뭐 몸이 제멋대로 생겨서 동작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으니까요. 그것도 하고, 또 중국처럼 이제 인사상 뭐 PPT로 해서 공자 인사상이며, 이제 순자의 이제 성악설이며, 이제 공자 성선설, 사단지시 뭐 이런 것을 중국 철학도 강의도 하고, 또 상해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과 또 한국 교수를 또 잠깐 했지요, 강의를.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교활장을 조금 열어봤죠. 네. 중국 상해라고 하는 정말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교당이라고 하는 그런 터전이 있었던 곳도 아니고 교도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데 가셔서 이제 어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인연들을 많이 이제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단대에 다니시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또 교화 활동을 전개해 오셨는데 그럼 이제 그 복단대에서는 3년간 공부하셨다고 그러셨죠? 네네. 네, 공부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이제 교화 활동을 하셨잖아요. 교당 마련을 하는 과정 또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가서 세 가지 네네. 목표를 세웠어요. 예. 첫째는 언어 장벽을 넘는 것이다. 해외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모르면 눈을 갖고도 장님을 면할 수가 없고, 입을 갖고도 벙어리를 못 면하고, 귀를 갖고도 귀머거리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옆에서 때려 죽인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해서 복단대를 다녔고, 두 번째는 제가 교화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터놓고 교화를 할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내숭을 떠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할 것은 다 하고 살았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교육자들한테는 의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옷 깨끗하게 씻어서 입으면 되는 것이고, 먹는 거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만은, 주라 하는 것은 정말 거기는 사글세밖에 없습니다.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꾸 꺾어지는 것이 저는 뼈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집은 절대적으로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제 희산 오철한 종사님 둘째 자제분이 경장교당 이제 교도회장이면서 상해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상해 갈때 교도도 없는데 명함 두 장만 들고 갔습니다. 한 분은 원효교당 교도님 자제분이 동화건설로 주재원으로 와 있고, 오강윤 회장님이셨어요. 그분 두 분이 정말 교화장이고 교도님이고, 이렇다고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또 든든하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당 얘기를 하면 오강윤 회장님이, 교무님은 이제 상해 오신 지 얼마 됐다고 교당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던 차 이제 한해 제가 이제 그때 2학년 때죠, 대학원 2학년 때 한국을 갔다 오시고는, 제가요, 경장교당을 갔더니, 열반하신 서산 이종진 교무님이 교화부장 하실 텐데, 연원교당 법회를 보시더라. 강원도 평창에다가 1억 3천을 갖고 연원교당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니까 그 돈을 상해교당 종잣돈 1억에다가 보태면은 교당을 하나 마련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귀에 꽉 꽂혔어요. 그래서 나와서 대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대타님하고 해타원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산 종고사님으로 계실 때, 근데 종고사님한테 가가 이렇게 가회를 해서 논술을 해가고 1400도 모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경장교당 것을 그를 돌려주면은 연원교당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 말씀을 이래 드렸대요. 그럼 네가 한번 가서 종보사님 그 브리핑을 한번 해라, 이래서 제가 갔어요.
상해 도시 계획 동안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제일 길이, 큰 길이라는 쓰지다따오라는 게 있어요. 그 길이 오픈되고 해저 터널이 그게 오픈되고 지금 공항 말고 신공항을 포동에 짓는데 그게 오청사까지 짓게끔 돼 있어요. 설계도 안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산 종목사님께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산 종목사님은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몇 교당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 교당에서 평창을 하게 되면 이 돈을 상해로 돌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방학이라서 상해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대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실에서 돈 가져가라고 연락이 갈 것이다. 그리 알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법무실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서를 내고는 바로 나와서 그 돈을 이제 1억 3천을 받고 또 전주에 저축해 놓은 1억과 또 이제 상해에서 1,400하고 이제 대산 종보사님이 주신 200과 또 여타의 돈을 함께 해서 2억 5천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교당을 매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모델링이 되지 않고 마우페이라 해서 칸막이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걸 이제 사가해서 1억을 좀 대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당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생신지 꿈인지 제가 스스로 제 다리를 꼬집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축이제를 본다고 한국 식당에 가서 예약을 이렇게 음식을 얼마 정도 팔아주면 이거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이래서 다 해놓으면은 손님이 다간 뒤에 꽃꽂이를 꽂으라는 둥. 뭐 아침에도 사람들이 문 열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앞에서 다 주머니 뭐니 출력을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자리를 막 이렇게 해놓고 법회를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참 서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꽃도 그 전날 꽃시장 가서 사다가 꽃꽂이를 해놓고 그날은 뭐가 제자리에 있는가 그거 확인만 하고는 법회를 보니까 일도 아닌 거예요. 참 그런 세월을 몇년 겪고 나서 교당을 마련하는 데는 참 너무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죠. 그 우리 상해 교당은 상해를 하면은 TV에 동방명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바로 그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 걸어서 갈 그래요? 정도니까요. 아, 그래요? 예, 부교문은 산책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그런 요지에 뭐그 당시 살 때는 2억 5천이 들어 샀지만 지금은 25억이 넘어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맨하탄보다도 집값이 더 비싼 곳이 중국 포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곳에 이제 내집 마련을 해서 봉불식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봉불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사실 중국에서 봉부식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봉부식 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경 봉부식일 때 공안이 들이닥쳐서 수라당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해까지 올수 있을까? 훈춘 교무님은 훈춘 교무님대로 훈춘을 갈수 있을 것인가? 전부 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 차제에 또 그때는 일반 교도가 이제 북경교당에는 없었고 학생들이 이제 주 멤버가 되었죠. 그 졸업할 수 있는 졸업반 한의학과 학생이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할 정도 24시간을 조서를 받고 그런 어려운 단계였고 또 봉불식 축의금을 그 벌금으로 내는 교무님의 그런 참 어려움도 있고 이런 차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두번 다시 이런 불가를 범하지 않고 봉식을 할 것인가 그게 고심을 많이 과제였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상해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계속 봉불식장을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 행사 어디서 하면 장소를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부터 저는 저대로 그 우리 공무원들한테 야, 네 나이가 몇살돼 보여? 이랬더니 뭐50몇 살, 50몇달 이러는 거예요. 다 틀렸어. 나 내년이면 해갑이야. 내년에 손님이 많이 오시면은 내 친구들이고 내 친척인 줄 알으라고 미리 기뜸을 막 했어요. 그렇게 인식을 시켜놨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봉불식이라고 우리 맞아요. 겪고 그렇게 할 수가 경무들만 해도 없죠.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런 걸 인식을 심어 놓고 또 봉불식장은 봉불식장대로 또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구의 교무들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분업을 시켰어요. 한 사람은 꽃꽂이만 전부 다 담당을 하고 한 사람은 불구만 갖고 가고 한 사람은 이제 기념품을 가져가고 어찌고 다 해갖고는 봉불식장을 마련해 놓고 사실 제가 부교무도 안 거치고 8년의 교육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올 것인가. 그 해가 네. 종부산님 수의단은 선거가 나는 해가 예, 됐어요. 예, 예. 그래갖고는 6월달 안에 모든 행사를 끝내라 해서 6월 6일 동경 봉불식을 중심으로 우린 6월 16일, 아르헨티나는 6월 25일. 이렇게 한 달에 해외 교당 봉불식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다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교당 경력도 얻는 데다가 그런 상황이 이제 도발되니까 우리 교당에 얼마나 오시겠어요? 사실 기대를 할 수가 없었죠. 원광 여행사에 6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탄 종사님한테 60명이 온대요. 그랬더니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도 많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3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거기다가 식전 행사도 서초교당에 원음 관현 악단들이 와서 아주 옷부터 한복도 그렇게 곱게 대금이고 뭐 이렇게 아쟁이고 그런 또 명창 노래도 하고 그렇게 식전을 빛내주는가 하면은 현 경산 종목사님께서 영판 잘 사는 세상 만들자는 그런 법문도 해주시고 축사로는 건산 최준명 그 종사님과 마산의 덕산 정명덕 대회법님이 그렇게 축사도 해주시고 그야말로 걸판나는 봉구식이 그렇게 마치게 되었죠. 상해 올때 처음 마음은 나는 사무여관에 법인을 놔두러 가는 거야. 나는 제2의 제3의 방언공사를 하러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참 거기까지 이르렀지만은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야말로 영광스런 대불사였습니다. 그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서, 물론 이제 봉불식도 마찬가지지만 교화에도 참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교화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나 법회를 한번 봐주고 교도님이 몇 분이야 되세요? 한국 교도님이 물으면 14억입니다. 그럼 모두 웃어요. 아, 저는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14억이죠.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그렇죠. 크게 보면. 예,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다른 외국하고 특수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는, 여타의 나라는 시민권도 있고 영주권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는 주재원하고 유학생밖에 없어요. 주재원은 뭐 2년에서 4년, 6년, 또 유학생도 랭귀지만 하면 1년이고 학부를 한 다니면은 4년, 거기서 대학원 진학을 하면은 이제 뭐한 9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주재원으로 있을 때까지만 우리 교도예요. 그래서 공부 좀할 만하면은 한국으로 나가셔. 그때는 어깨가 시리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위안을 삼냐 하면은 나는 역수출하고 있어. 한국에서 가서 이분들이 가서 그 교당에 자기네 주거지 가까운 데로 다 교모님들한테 입원을 시켜요. 그냥 이렇게 교도증만 보
교도 카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군요. 예, 직접 가서 연결해 주고 그 교당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큰 네. 주인 노릇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역수출한다 그렇게 위안을 그 삼고 네. 네. 예. 상해교당에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이제 저는 그 공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직접적인 예, 직접적인 통제랄까 제재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말도 마십시오. 저는 네. 기숙사 유학생활 할 때부터 예, 예. 학교 안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공안이 있어요. 아. 그러면 머리를 한번 풀고 자지를 못했어요. 갑자기라도 기숙사 방을 습격해 싶어서 침대 밑에다가 여권하고 아. 첨부를 계속 넣고는 참 위급시에 대비하는 길을 가지기도 하고 또 사복 예, 예. 이제 공안이 적어도 두세 명은 늘 내 뒤를 미행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하고 살았죠. 근데 상해 교당에 몇 년 전이에요. 제 퇴임하기. 몇 년 전에 어느 날 공안이 닥친 거예요. 교당으로요? 예. 안에 문을 열어놓고 바깥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석석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눈이 갑자기 착시 현상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네네. 문을 열어줬더니 다섯 명이 왔어요. 그때가 장성재 교모가 부교무로 있을 때인데 아, 들어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쟤는 안순도고 너가 안순양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A4용지를 이렇게 탁 하는데 성재 교모 얼굴이 있더라고요. 자료 사진이요? 예예. 예. 왜냐하면 그 성재 교모는 온 지가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장난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순도도 나고 안순양이도 나다. 그럼 쟤는 누구냐? 쟤는 내 여동생의 아들인데 복단대에 지금 냉계지를 밟고 있다. 쟤는 장동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네. 처음에 들어닥쳤을 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중국어로 메샹 따오 찐티 니먼 꼴라이 하이 메이신 니 준베일러 이 뜻은 너들이 오늘 여기 올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법당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선 얘기부터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불교하고 원불교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 꼬라이 포지아이네. 인도로 이제 불교가 왔는데 그 당시 양무제가 조불조탑을 많이 해서 맞아요. 이제 달마 대사한테 내가 이거 조불조탑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공덕이 어떠냐 물었을 때 달마 대사가 무의소득이라 했단 말이에요. 공덕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아직은 여기서 불법을 펼 때가 아니구나 하고 소림사로 가서 면벽구년을 했어. 면벽구년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내 마음의 헐떡거림을 쉬게 해달라고 해서 해가 나타나고 3조 승찬이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까지 이래 해서 이렇게 중국 불교가 번창을 해서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했다. 그런 불교의 족보를 얘기한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 모르죠. 예. 그러면서 원불교는 한국에서 자생한 민족 종교다. 소태산 박중자 빈자 어른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뤄진 종교다. 그럼 교리가 어떠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교리에서 불교와 원불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근간을 둔 것은 똑같지만 불교에서 물론 은사상을 밝혔다. 부모 은증경을 보면은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사은이라 해서 네 가지 은혜를 더 중점적으로 근간을 두었다. 네. 우리는 태어나는 생은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오줌똥을 쌀 때 진자리 마른 자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양은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신 교훈의 은혜를 이렇게 3대 은혜를 받았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동포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록 돈을 주고 사지만 사농공상을 통해서 동포들이 자급자족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자기네들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 사서 겨울에 추울 때는 외투를 살수 있고 여름에 더울 때는 뭐 선풍기를 사고 에어컨을 사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너희들이 신발을 파는 사람이 없으면 맨발로 왔을 거 아니냐. 그렇게 동포은이 사농공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그렇게 은혜를 예, 주고 은혜를 계시고, 준다. 그리고 서로가 나는 돈을 주고 사고 서로 상부상조 공생공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난 법률은 솔직한 얘기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파리 가면 파리법을 따르고 이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응당 중국에 왔으니까 니네들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니네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느냐, 불법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난 그건 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너가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지. 너들 나라 국민들의 정신 혁명을 일으켜줘서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시키러 왔다. 그러신 절대로 나쁜 어떤 의식을 막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 상해 교화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원에 일언하가 만개하기를 정말 중국이 대종사님의 은생지 법생지가 되어야 된다고 염염불망 기도를 했죠. 근데 그것은 결정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 있으니까 참 방법이 없어요. 그 말로 매빵파라 그럽니다. 방법이 없어. 그것이 굉장히 제일 아쉬운 일이고, 심지어 다음 생에 몸 받아와도 그 일을 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굳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큰 대기사 없이 퇴임을 할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죠.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중타원님께서 평상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계신 소중한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법어를 봉독해 주시고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왜이 법문을 더 소중히 받들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대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대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이상은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저는 뭐 우리 교전 부분 부분이 다 감명을 받고 공부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법문을 봉독하게 된 것은 참 대종사님 법을 만난 것도 그야말로 봉사가 문고리를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홍복을 받았고 둘째는 제가 교화 현장에 나가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 법을 전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부여받은 큰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을 전하는 일이 참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계문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주의 조형을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품을 다듬는 길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법의 계율을 지키면은 참 우리 행동이 건실해지고 부처님도 뭐 제자들이 그렇게 신심을 바치고 해도 가까이 있는 그런 제자보다는 멀리 있어도 내 법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가
참 제자다 하듯이 그야말로 이 삼위일체되는 공덕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제 중타원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스승님이신 또 대산 종사님 과또 각별한 또 인연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출가의 기연이 되시기도 하셨고 대산 종사님께 받든 법문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처음 받던 법문이 네. 네 가지 인보예요. 사람인 인보와 어질인 인보와 인증할 인보와 참을린 인보입니다. 이네 가지 법문 중에서 제가 참 참을성이 없어서 학교에서 나와갖고는 신도 안에 와서 참 종보사님을 뵙고 예타한 종사님을 뵈면서 출가까지 하게 된게 이런 기연인데, 종보사님을 뵙고 동영추에서 감상담을 얘기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는 격으로 어른 힘의 법력을 그런 것도 모르고, 종보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어른 앞에서 문자를 썼어요. 어제 받던 이네 가지 법문 중에서 참을인 법문을 제가 실행을 못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야야, 니 당장 부경 보내도 되겠다. 그래서 아마 부경으로 면한 것 같습니다. 원기 100주년 기념 성업봉찬 일환으로 영산 성지의 일원탑을 희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참 부끄럽네요. 그 얘기가 지금도 또 드려야 된다는 게. 사실은 상해가 물가가 맨하탄보다도 비싸다 할 정도로 집값이고 모든 것이 비싸요. 그런데 비해서 또 교도님들이 정착 인구가 없고 주재원 유학생으로 계속 바뀌니까 교당을 유지하고 살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오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동생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동생한테, 나 공부를 해보니까 상해 부동산을 사면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 이거 집을 하나 투자를 해봐라. 그럼 내가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나는 렌트비는 우리 교당에서 유지비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아유, 누나가 대학 교수가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집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1년 농사도 주는데 왜 돈이 없냐? 누구는 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후학 양성을 한다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코리안타운, 이 코리안타운이라는 곳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 이제 한 달에 이제 렌트비가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서 충분히 유지 관리를 하고, 이제 교수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도 그냥 교당이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다 썼던 돈이 남으면은 보태 갖고는 뭐 여기저기 교당도 주제넘게도 도와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 다 병원에 이제 뭐 이혼을 하신다고 어쩌고 모이라 해서 제가 이제 주중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손을 이렇게 겹겹이 얹어 놓고, 야, 너 누부가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떼국놈들인데 가서 고생하는데 이거 집 샀다는 거너 누부를 줘라. 내가 유산을 더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생이 얼마나 예쁜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애지당초에 받을 생각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덩굴채로 그게 굴러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려니까 집을 이제 매매를 해야 돼. 근데 그 집값이 투자할 때보다 엄청 올라갔고는 13억이 조금 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탄 종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이 용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돈이 있어도 기연이 안 닿으면 할수 없고 기연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수 없는데 100주년에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때에 그렇게 성업 불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마음 듯이 네 이렇게 돼서 집을 팔아서 돈이 오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쓰지 않고 불사를 한다니까 요새 그치 사드가 있으면 돈은 갖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통장으로 바로 선거 봉차내로 10억을 시사를 하게 됐죠. 저 돈이 아니에요. 저는 동생 돈을 제가 활용을 잘 복직게 해줬죠. 이제 퇴임을 하신 지 1년이 지나셨는데요. 퇴임하신 이후에 지금 생활은 어떠신가요? 그냥 수도인의 일과 연장이에요.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또 기도 선하고 끝나면 바로 저는 또 법문 편지를 우리 카카오톡 회원이 350명 정도 돼요. 그 일일이 하려면 그 시간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날 미리 이렇게나 해놨다가 그 다음날은 바로 보내기만 하는 게 시간이 소홀 참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그 작업도 하고, 그리고 뭐 주말이면은 이교당, 저교당에서 불러주면은 가서 설법도 하고, 또 이제 뭐 저녁 7시만 되면은 우리 중앙여자수도원은 또 연불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나 일기 쓰면은 하루가, 그리고 또 함께 사는 우리 교무님들, 원로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러 오소. 연락이 오면 또 얼른 가서 차도 마시고, 또 우리 방에서는 또 제가 보이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차도 또 오시면 또 대접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요. 하루가 훌쩍훌쩍 갑니다. 그렇게. 예. 지난번에는 그래도 인도 여행도 3주 하고 왔어요. 예. 제가 이 생에 너무 늦게 출가를 해서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도반이 언니 내 생에도 출가할 거냐고 물었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 생에는 탯줄만 끊고 팬티도 안 입고 얼른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도반이 어떻게 웃는지 둘이서 한번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타원님께서는 중국 교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18년 동안 이제 해외 개척교화의 역사를 쓰셨는데, 이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아니면 앞으로 이제 해외 교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게 참 과제예요. 사실 천주교 같이 오래된 이런 종단에서는 외방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곧 해외 가는 교육자 양성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연 따라가지 않으면은 특별하게 서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런 차제에 제가 상해 갈때 국제부에 가서 상해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전에 그 국제부장 하던 김상호 교무님한테 이거는 본인이 안 해도 세계에 있는 각 교당에 이렇게나 그 교당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어느 교무라도 작성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모음집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게 간 적이 있어요. 그 제가 느끼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서원을 가졌다 하는 교육자가 있다면은 그 나라에 관한 언어에서부터 문화, 경제, 정치 등등의 여타의 것을 연구를 해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걸음만은 면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단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앞으로 해외 교화를 희망하는 교육자들한테 제공이 된다면은 정보 제공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중타원 안순도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순도화상이라는 이제 명칭을 지어주시면서 중화에 중국의 일원화를 만발할 수 있도록 이제 중타원님으로부터 사명을 주시면서 중국교화의 발판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려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스승님들의 그 법문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염념불망,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원의 일원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염념불망 하셨다는 그 18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이 어떻게 보면 중타원님께는 눈물겹고 정말 힘든 과정이시기도 하셨겠지만 그 세월 개척하면서 중원의 일원화를 뿌리려고 노력하셨던 그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로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열정과 자기 혼신을 바쳐서 살아오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전무 출신으로서 처음 서원을 세우고 마무리를 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수도원의 생활에 이어지기까지 그 마음 변함없이 끊임없이 대종사님의 일원 교법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오신 중타원님의 일생을 받들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진들에게 당부하셨듯이 서원을 가지고 그곳에 대한 준비와 실력을 갖춰서 교화에 임하다 보면 이제 저희들도 선지님의 뒤를 이어서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일원화를 새롭게 또 피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중타원님, 그 삶의 소중한 그 향기 나는 그런 이야기들에 감사를 올리며 이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